안녕하세요. 제 3과목 심리 측정과 평가 강의를 맡게 된 이선희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저희 과목에서 어떤 순서로 학습을 하게 되는지와 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심리 측정과 평가라고 하는 거, 심리 검사 도구라는 것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검사를 시행하는 우리 청소년 상담사들 경우에는 이제 심리 진단 도구라고 하는 것, 심리 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부터 천천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심리 진단 도구, 심리 검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측정 대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첫 번째 파트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재게 될 것인가, 측정하게 될 것인가, 또 심리 검사나 혹은 다른 관찰 방법이나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우리 수검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이제 수집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는 심리 평가라는 것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제 그 사람만을 위한 검사를 개발해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체계적으로 짜여진 표준화된 형태의 검사 도구를 가지고 여러 명의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겠죠. 그때 쓰이는 도구인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표준화 검사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규준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비교 대상들 들의 어떤 그 군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떤 샘플 표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실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심리 진단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으면은 그거를 통계적으로 분석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료가 심리 검사 자료가 갖는 의미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통계에서 이제 필요한 기초 개념들을 학습을 하시게 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하게 될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이제 사람의 심리를 진단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척도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 척도에 따라 측정되는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또그 다음에는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개념을 배워보게 되실 건데요.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할 때마다 계속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와 관련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심리 진단 도구를 쓰고자 하였을 때, 혹은 심리 진단 도구를 만들고자 하였을 때, 애초에 측정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얼마나 적합하게 측정했는가를 타당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도와 관련된 하위 개념들을 학습을 하실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는 우리가 심리 검사 도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항을 학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파트에서는 검사 선정과 시행, 즉 만들어진 검사들을 두고 나에게 방문한 청소년 상담사에게 방문한 이제 내담자를 위해서 얼마나 적합한 심리 검사 도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선정하거나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될때 어떤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또 윤리적인 사항으로 어떤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심리 측정과 검사 선정과 시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심리 검사만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꽤나 기초적인 수준에서 많이 기출이 되고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예정이신데요. 이제 검사의 종류에도 조금 더 이제 표준화된 절차와 체계적인 이제 표집 도구에 의해서 검사 도구에 의해서 수치화된 형태로 좀 검사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들을 객관적 심리 검사 도구이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게 될 거고요. 단순히 이것들이 그 객관적 검사이다라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객관적 검사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객관적 검사의 종류로는 가장 대표적인 그 검사들의 종류인 인지적 검사, 쉬운 말로 저희 지능 검사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능적 검사, 지능 검사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 제시가 되었는지 또 실제로 어떤 검사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검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실 예정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객관적 검사의 종류에서는 이제 정의적 검사라고 해서 성격 검사와 그다음에 직업 적성 검사 파트에서는 어떠한 종류들의 검사들이 쓰이고 있는지 각각 검사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사적 검사에서는 조금 더 이제 너무도 표준적이거나 체계적인 도구로 확정된 어떤 구조화된 도구들로만 사람들의 심리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개방된 문제의 형태로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검사를 실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유형의 종류를 저희는 투사적 검사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자유로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응답을 하는 것을 보고 자유롭게 응답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세계관 같은 것이 투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 검사여서 투사적 검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투사적 검사에서 대표적인 검사인 이제 HTP 검사, 짐, 나무, 사람, 그림 검사라고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런 검사의 종류라던가 주제 통각 검사, 문장 완성 검사, 그다음에 로르샤하 검사, 다른 말로는 그냥 로샤 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샤 검사, 벤더, 게슈탈트 검사, 저희가 이거는 BGT다라고 하는 영어 약자로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검사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출 경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심리 측정과 검사 선정과 시행 파트에서도 꽤나 많은 문제가 이제 집중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2007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 같이 구체적인 검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좀 까다롭게 느껴지시더라도 그 다음에 암기할 게 많게 느껴지시더라도 놓치지 마시고 꼭 꼼꼼하게 학습을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요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뭐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전반적인 줄기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교재를 읽으면서 수업을 듣다 보면은 너무도 많은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학습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런 강의의 특징으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각의 파트에서 또 각각의 파트에서 소개하는 이론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놓치지 말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 키워드를 간단하게 강조해드리는 형식으로 강의를 구성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웬만하면은 계속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면서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까다롭고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서 강의를 해드리는 식으로 구성을 해드리고자 하고요. 세 번째, 이제 각각의 이론이 실제 문제로 어떻게 응용돼서 나오는지를 사실 알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론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는 각각의 연도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를 뽑아서 같이 살펴보는 식으로 좀 더 실전에 대한 감각을 키워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 실전 문제풀이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키워드 요약 강의 같은 이제 형식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 그 강의를 들으시고 교재를 반복하면서 조금 더 익숙하면 올리시도록 하는 노력이 더 더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장 이제 심리 검사와 측정 그리고 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